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좀 유튜브에 많은 공지를 하고 영상에도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. 그러다 죽는다, 가부를 바꿔주라고 운동을 해라. 제가 하고 싶었던 운동이 하나 있거든요. 필라테스 하고 싶었는데, 헬스장 가라고 하시는 분도 좀 있을 텐데 전 헬스장 진짜 싫어하거든요. 왜냐면 뭔가 죄짓는 느낌이에요, 거기서 운동을 잘 못하면. 아무튼 그래서 1대1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필라테스 보고 싶어서 필라테스 배우러 왔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네. 인사하면 아, 저요. 아, 예. 제가 또 팬이라. 제가 요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. 네. 그 169 제가 그냥 쓸게요. 아, 제 키 아세요? 네. 장피해가지고. 아, 169고. 척추, 여기 허리 좀 아파요, 허리. 찍혀서 요렇게 가장 가깝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했어요. 그래서 재활 운동이라고도 하잖아요. 제가 제 영상 보면서 목이 막 이렇더라고요. 앞으로. 네, 그래가지고 저 별주부전인 줄 알았어요, 네, 진짜. 목이? 네. 그렇죠, 앞으로 펴서 가만히 계시면 돼요. 88kg요? 네. 아, 네. 작게 안 마르셔도 돼요. 체지방률이 37.2%거든요? 네. 심각하죠. 30 이상이면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. 오래 걸으면 발가락 이런 게 안 아파요? 아, 저 폭발이에요. 그쵸, 그쵸. 네. 아, 원래? 근데 살쪄서 더 발을 못 해요. 맞아, 더 무거워지긴 해요. 네, 맞아요. 그 숄더가 많이 붙어있어요. 아, 그래요? 몰랐어요. 허리는 그렇게 근육이랑 몸이 많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걸을 수 있으시죠? 팔자. 팔자로 걸어요. 되게 편하니까. 그렇죠. 네. 근데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제가. 그리고 다리만 여기 딱 올릴 수 있어요? 네. 그럼 올리세요, 한 다리. 유연하세요. 네, 좋아. 이렇게 더 발등 준비님 쪽으로 다 붙이자. 아, 네네. 어디가? 여기. 죄송해요. 아, 네. 거기 스트레칭 맞는데. 이따가 내쉬면서 인사하듯이 앞으로 이렇게. 그렇지. 오고 손도 여기다 놓으면서 앞으로 손 내려가실 거예요. 아, 그렇지. 오, 잘하시네. 거기 좀 닦으세요. 여기 중쪽으로? 아니, 아니요. 타이트해가지고. 실험 장비였나요, 이거? 실험? 네, 인간 인체 실험 장비였습니다. 2차 세계대전인데 콜로세움소에서 이제 군인들 재활 치료 때문에 개발한 거거든요. 이런 걸 막 매달아가지고 운동을 하는 게 그게 시초였어요. 아, 진짜 네, 내가 말한 거. 그렇지, 그렇지. 되게 센스 있는 거지. 다시 임프린트가 잘 안 되는 거. 다시 등부터 내려오고. 신나온데요. 괜찮아요? 재밌어요. 다행이다. 너무 다행이다. 이거 본점 있어요? 없어요. 없어요. 여기 옆에 잡고, 그래요? 네. 잡고, 요 발을 돌릴 거예요. 네. 그리고 살짝 엉덩이를 올려, 이렇게. 네. 올려서, 이렇게. 그럼 될까? 아, 안 되겠죠. 쭉 매달리면 손 잘 잡아요. 내려와요. 근데 이 천천히요, 천천히. 이거 완전 이거 외국 거. 메이드 인 캐나다. 아, 메이드 캐나다. 네. 오리 엉덩이가 깜짝. 네. 무서워요? 네. 무서워? 아, 제가 보성구증이 좀 있어가지고. 아, 진짜? 아니 아니, 어떻게 한다고 했죠? 자, 천천히 엉덩이 들어서 가슴을 쭉 제껴보자. 아까 나처럼.
저 생각보다 몸 되게 막 나쁘진 않죠? 아니 아니 전혀 아니 전혀 그리고 우리 오늘 운동표 했으니까 게임하고 하실 때 지금도 네. 그렇게 짝다리 하지 마시고 네네 제가 앞으로 주기적으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체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유연성을 요구하니까 좀 다른 거죠 유연성 하고 뭐 아무튼 다음에 또 올게요 네,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. 다이어트 식단 힘줄 힘 빠졌으니까 오 전주죠 아무튼 오늘 필라테스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거실 불 켜줘. 몸이 아, 아 팔, 허리, 다리, 어깨, 목, 허벅지까지 전신 부상 운동은 진짜 몰아서 하지 말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아 너무 아파 진짜 거실 불 꺼줘